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평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수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공평하다는 것은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공평무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허물을 덮는 최고의 무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공평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목회자든 교인이든 누구든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 그리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욕심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리 초대교회의 모습대로 현대교회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신앙생활을 하기를,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참 드림처치라고 할까요? 꿈에 그리는 첫 교회라고 할까요? 그렇죠. 제가 모교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유엔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하용택 전도사님이 강권을 해서 교사를 했는데 제가 아마 15, 16살 됐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맡은 반이 4학년이었어요 걔들 이름도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도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매년 이제 학위학교를 하잖아요. 성경학교. 성경학교를 하는데 한 날은 성경학교 끝나고 이제 열심히 하고 뭐 땀 흘려 뭐 성경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개인이든지 구역이든지 이 교사들을 대접을 한다고요. 대접을 하는데 어느 날은 어떤 몇 구역인지는 모르죠. 그 집도 기억하고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교사들이 기분 좋게 갔어요.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에 방에는 이제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교사들은 전부 이제 마루나 뭐 마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아내하고 그 방에 있는 데하고 이 밖에 교사들이 먹는 데하고는 너무나 누가 봐도 너무나 차이가 난 거예요. 차이가 나서 아무도 어느 교사도 숟가락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모든 교사들이 저를 쫙 보는 거예요. 제가 숟가락을 들면은 들고 숟가락을 안 들면은 안 들고, 그러니까 몇 명이 묻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어떡할 거냐?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은 어떡하실래요? 이러는 잠시 망설였죠. 저는 혼자 교회 다닌 사람이었잖아요. 아무도 없이 혼자 교회 다닌 사람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저를 보아서 어떡하겠냐고. 오 선생님이 들면은 먹으면 먹고 안 그러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참에 이 폐단을 고쳐야 되겠다. 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대접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누구든지 대접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나라 속담에 먹어본 김에 뭘 한다고, 그런 식의 대접은 아님 폐단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도 수고한 교사들을 이래 위주에 정심이어야지 생생내는 정심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숟가락 아무도 안 들었으니까
나가자 탁 이러니까 교사들이 한 명도 말리는 사람 없이 다 일어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너에 그 이종택 장로님 집에 가서 그 셋째 딸이 있어요. 아주 예쁜 셋째 딸이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과일도 먹고 아마 이 설교도 그 이은인데 볼 텐데 그러게 즐겁고 이렇게 보냈었어요. 아마 그때 아마 참 놀랐을 겁니다. 놀랐을 겁니다. 지금 사과할게요. 그 아주 생존해 계시는 분이 있어요. 친구 어머님 그 집에서 했는데 친구 어머님 아직 생존해 계세요. 저희 어머님 친구인데 정말 그때 참 지금 같으면 100번 그래도 100번 먹죠. 먹는데 그때는 이것이 아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마 제가 그때 욕 많이 먹었을 거예요. 식사 준비하신 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한 30명이 그냥 나가버렸으니까요. 오늘 초대교회의 탄생을 알리면서 초대교회는 정말 공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애든 정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그러지 않다고요. 야고보 선생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권력이 있거나 돈이 좀 있으면은 교회 나타나면은 서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여기 앉으시라고 앞으로 오시라고 좀 비리비리 한 사람 저 같은 사람 가보세요. 왔나 안 왔나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 주간 안 나 한 주 빠져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이 공평한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은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서로 통용하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네 것을 네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서로 통용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도 욕심부려서 가져오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은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큼 사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외국의 어느 종교학자가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연구한 결과 한국교회는 열기는 있는데 빛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고 실족치 않고 넘어지지 않고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빛의 목적이잖아요. 과연 우리 현대 교회들은 이 초대 교회의 모습처럼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열기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그러는데 이들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그 열기도 빛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게 되고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나갔으나 대동소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은 또 뭐 내가 교회에서 뭐 직분이 높으면은 더 좋은 곳으로 갈 걸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카톡에 다니는 거 봤어요? 어떤 신부가 죽어서 천국 갔대요. 갔는데 거기 식당에 가니까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뭐 서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무도 외출해서 와서 주문을 안 받더래요. 불렀대 외출. 왜 내인데 주문 안 받냐 그러니까 여기 셀프 서비스다고 그러니까 왜 셀프 서비스냐고. 아니 그러니까 셀프 서비스라고. 근데 왜 저기는 저기 서빙을 하고 있냐고 하니까 아 저기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평신도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대접했기 때문에 천국에 와서 서빙받고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그 신부님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대접을 많이 받아서 여기 와서 셀프를 해야 된다고 그걸 물어봤대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교황이 왔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교황은 지금 배달 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죠. 조크이기도 하고 언중유골이라고 가시 있는 말이에요. 우리 직분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조크가 공연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서 빛과 열기가 있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조크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야고보 선생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신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공평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공평한 사랑의 공동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공평한 사랑의 공동체. 서로가 이웃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 고통을 나눠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지. 아픈 것은 네 몫이고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것은 내 몫으로 이렇게 놀부처럼 살아가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흥부처럼 살아가면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몇십 년 수십 년 하면서 봐온 것은 잘 나누는 사람이 후손이 잘 되는 걸 봤어요. 우리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한 분야가 쭉 치고 나가면은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열기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가대입니다. 성가대가 왕성하게 부흥하면 부흥하고 찬양이 은혜가 넘치면은 자동적으로 설교도 또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럼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해요. 또 하나는 친교입니다. 친교가 정말 활기가 있고 친교에 정말 이 초대교회처럼 떡을 떼면서 기뻐하고 친교에 보통 사람 친교에 참석하려도 잘 안 하는데 그 친교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교회를 제가 딱 한번 봤어요. 몇 명 안 되는 교회가요 순식간에 3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교를 하려고 여기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며 서로 안부 묻고 어떻게 지냈느냐, 어떤 어려움이 없느냐, 뭐 도와줄 것 없느냐, 마음이 열리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음이 딱 상대를 향해서 마음이 한번 딱 닫히면요 절대 안 열립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못 열어요. 성령의 힘으로는 열 수 있지만은, 말씀의 힘으로는 열 수 있지만은 사람의 힘으로는 못 열어요. 그 여는 것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 때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갖고 나갈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서 보면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지나가는데 길목에 집을 지어놓고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을 지어놓고 대접하면서 아들이 아프 죽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못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옵니다. 와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대접한다는 거 축복입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떤 목사님들은 대접하는 것도 은사다 그런데, 물론 성령의 은사 아홉 가지 중에는 그렇지만은 대접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죠. 내 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특히 이민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돈을 버는 사람이 많습니까? 물론 쉽게 돈 버는 분도 계시지만은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주머니를 열어서 누구를 돕는다, 이거는 대단한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사를 엄청나게 받아서 이웃을 풍성하게 대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신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해야 자신이 윤택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정말 우리의 마음, 이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열어서 필요한 이웃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정말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천국 가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칭송받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부흥의 원인입니다. 이야, 그 암흑의 장로, 그 사람이 3대 악당 중에 한 사람이야. 암흑의 집사, 이런 소리 들으면은 그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죠. 이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한 사람도 안 빼고.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소문난 교회입니까? 사회든 교회든 국가든 평판, 네임 밸류가 중요합니다. 그 평판이 나쁘면은 국가도 부도가 납니다. 신용이 떨어지면 국가도 개인도 뭐 기업도 다 부도가 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최고의 신용도를 가졌어요. 이 초대교회의 신용도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브랜드 가치가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나이 키 정도나 될까요? 이 브랜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교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이 바이블은 최고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바닥에 나서 바닥에 떨어져서 부도 직전에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이고 현대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이 말씀의 브랜드, 우리 교회의 브랜드,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를 세계 최인류의 브랜드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백의의 천사 라이팅겔이라는 간호사가 영국 왕실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네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물질로 도우라.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도우라. 물질과 몸으로도 도울 수 없으면은 눈물로 이웃을 도우라. 그래, 우리는 도울 게 다 있다고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움 받을 수 있는데도 있지만은 우리는 다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물질로 도울 수 없으면 뭐로? 몸으로 도우고, 몸으로도 도울 수 없으면 눈물로라도 도우라는 거예요. 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평양 감옥에서 참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야, 어머니도 걱정되고 식구들도 걱정되고, 산정령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지금 그 산정령 교회 자리가 김일성, 김정일이가 누워있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을 할 때 감옥 밖에서 찬송이 들려왔더니 새벽마다 내 주를 가까이. 제가 찬송을 잘 부르면 한번 부르겠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그 찬송이 들려오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마음을 다지고 순교까지 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셨겠죠. 여러분 입이 있으면 아름다운 곡조가 아니, 아름답게 찬송을 못해도 돼요. 정말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해 있는 자들에게 찬송 소리로 용기를 줄 수도 있고요. 요즘 카톡이나 메시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메시지로 희망과 꿈을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돕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힘들고 고단한 이민의 삶이지만은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올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 가치, 이 말씀의 브랜드 가치가, 우리 성도들의 브랜드 가치가, 우리 교회의 브랜드 가치가 최고의 브랜드 가치로 칭송받을 줄 믿습니다.